네, 지난 앨범 유니크에 이어 세 번째 미니 앨범 유니온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포르투갈어로 된 문장을 보고 몸으로 마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팀을 나눠볼 건데요. 재미뽑기를 통해 두 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네, 그러면 한 방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에이. 오. 에이팀 손 들어 주세요. 에이맨. 네, 이렇게 다섯 분 한 팀이고요. B팀 손 들어 주세요. B맨. 네, 이렇게 네 분이 B팀으로 됐습니다. 예. 아, A팀 네 명, B팀 네 명인데요. 아. 와우. 네, 한 팀당 다섯 문제씩. 오. 제한 시간 2분 안에 더 많은 문제를 맞힌 팀이 승리하는 건데요. 오. 네. 근데 만약에 두 팀 다 문제를 다 맞추면은 더 많은 시간을 남긴 팀이 승리합니다. 오, 네. 다른 팀이 뒤에서 문제를 들어주고 한 명이 설명하는 동안 세 명이 문제를 맞추는 건데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인정하는 선에서 의미가 통하면 정답 처리하고요. 네. 네. 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게임 종료하고 이제 또 포르투갈어의 약간 속담 같은 거라서 의미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어? 소? 소 목줄! 소 입고 야영하고 묻힌다? 아니!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하면 됩니다. 얘 소망해. 얼굴 꼬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단순하게. 뭐. 바. 오. 바닥. 손바닥. 소 손바닥? 손등. 손등. 핏줄? 결합? 아니, 아니, 맞출 수 있어요. 가볍게 가세요, 가볍게. 소, 소니. 어, 덜렁덜렁. 어, 이게 너무 많아. 소, 소뿔. 소머리. 어, 소머리. 다. 진짜. 소. 손바닥. 어, 어, 아, 뜨거워. 뜨거워, 되었어.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구나. 어떻게 되냐? 가로 가로 도
본. 본. 얼굴. 눈. 눈. 돈. 오케이, 야, 돈이야.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 잘, 성형? 아, 돈으로 얼굴을 고쳤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이 절정 맞았어. 제가 대충 MC의 권한으로 어느 정도는 막 넘겨드릴 수 있어요? 나무. 나무의 눈물. 눈물의 열매? 우와! 나무의 눈물의 열매? 뭐야, 왜 땄는데? 아, 나는 고추, 고추! 고추가 매워? 맞네? 나무의 눈, 나무의 맞네? 어. 씨, 눈물. 아, 눈물 있기 쉬운 거였네. 사과, 사과? 사과? 이게 진짜 쉬운 거였어. 예, 네, 5천 남았습니다. 5천. 사과의 눈물. 이게 진짜 쉬운 거. 사과 눈물. 사과 눈물. 땡! 사과 눈물. 와, 질문이 말 너무 어려워. 어려워. 삐타가 빨리 열매의 눈물을 흘렸다 보여드릴게요. 작은 속이 이거였어. 지금 첫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두 번째 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이거 막 여기. 얼굴에 있는 눈물. 그리고 마지막 패스 썼잖아요. 네,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요. 네. 정말로 좀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었죠. 네, 접전이었죠. 네. 어려웠죠, 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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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직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보면 좀 뭔가 뭐지 싶을 수 있어서 의미를 가져왔어요, 제가 또. 오. 숨겨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손을 불에 대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볼 아마운 노 포고. 그래서 뜻이 네, 뜻이 누군가를 많이 믿다. 아. 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아~ 네, 그리고 또 파인애플을 까다. 이거는 이제 매우 힘든 문제를 해결하다. 그러니까 파인애플이 어려우니까 까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케이크를 주다. 케이크를 주다. 오, 신기한데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나요? 약속과 관련이 있는데. 약속 시간을 어겼다. 오, 오 맞아요. 어겨서 미안해서 케이크를 줬다. 아, 오, 네, 지니어스한데요. 지니어스요. 네, 맞습니다. 약속을 어기다. 그리고 의자로 만든 차, 샤지가데이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오, 아,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개구리를 삼키다. 네. 오, 앵굴리를 쌓고. 네.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있다. 아, 개구리 시끄러운 거 먹는다. 아, 오, 그런 거 싫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오, 다 똑똑한데. 아, 형사가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삐땅과 열매 눈물을 흘리는. 아, 네, 굉장히 좀 어려웠죠. 네, 삐땅과 자체가. 삐땅과가 한국에 없는 말이어가지고. 삐땅과 열매. 이게 뭘 것 같아요? 삐땅과 열매란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삐땅과 열매. 열매를 아파하는 거 다양한 눈물을 흘렸어요. 뭘까요? 예. 먹으면 아픈 걸 알면서도 먹은 거? 아 아닙니다. 이건 바로 불평하다. 핫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 가격이 얼굴에 있는 눈이야. 오 이거 잘 들었죠. 약간 저도 성형 약간 비슷한 거로 생각했는데 좀 다릅니다. 그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가격이 얼굴에 있는 눈이다. 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약간? 눈을 네. 보면은 딱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냥 어떻게 봐도 너무 비싸. 네. 오 이것도 신기하네요. 작은 소를 만들다. 그치. 그것도 있었잖아요. 이건 한국에서 이걸 하면은 약간 티클모어 태산 약간 이런 느낌. 아. 돈을 조금씩 모은다. 아. 작은 소를 만들다. 그나저나 그거 뭐예요? 소의 손 그거 도대체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소의 손 소의 마지막이에요. 소의 손. 소의 손 뭘 것 같아요? 멍지 빠까. 소의 손. 나 이거 진짜 간단해. 진정해라. 다른 표현으로는 딱딱한 빵이라는 뜻이 있대요. 다른 표현으로는 딱딱한 빵. 뭐가 있을까요? 뭘 것 같아요? 딱딱한 빵.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혀 소랑은 연관이 없어요. 딱딱한 빵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둘 다 연관이 없어요 사실. 뭐 일? 이름 뭐 그럼 뭉치지 말아봐 이런 거예요. 오 약간 비슷해요. 오 소에서
돈 쓰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을 소의 손, 소의 손이라고. 아, 약간 무도세나 뭐 약간 네. 그런 느낌. 소의 손은 네. 이렇게 저희가 포르투카로 문장으로 몸으로 말해 게임을 해봤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은상 씨? 한국 속담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포르투갈 속담은 또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색다른 의미들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노 씨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른 나라 속담을 알게 되어서 약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뭔가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번 컨텐츠를 통해 브라질에 계신 유니즈 분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유나이티드 새 앨범 유니온 그리고 타이틀곡 배드 큐피트도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이웨이 스타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